안녕하세요. 진짜 유아가 너무 안 마르죠? 그래서 제가 잠깐 헤어드라이기를 따뜻하게 한번 써봤습니다. 과연, 근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헤어드라이기가 직접 안 마르는 캔버스 위에 좋을까요?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. 근데 헤어드라이 같이 직접적으로 열을 막 이렇게 주는 그런 도구들은 사실 그렇게, 추천하진 않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, 이게 자연 건조로 할수 있게끔 유아가 또 제작이 되었었고, 그렇게 헤어드라이기로 직접 막 해가지고 빨리 급속으로 막 마르려고 하다가, 괜히 이제 너무 열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뒤에 이런, 어디지? 이런 나무 틀이라든지 이런 게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그림에 그 손상이나 약간 크랙이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 온도랑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웬만하면 천천히 마르게 이렇게 창문 앞이나 또는 이렇게 좀 따뜻한 방, 히터가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따뜻한 온도가 있는 그런 방에 두셔서 마르는 게 기존에 그냥 마르는 것보다는 좀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. 마르는 속도. 근데 이게 직접적인 열을 대가지고 하는 방식은, 좀 살짝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, 화방에서 그 물감을 좀더 빠르게 마르게, 유화 물감을 빠르게 마르는 그런 제품 같은 거를 사용해 보시면 되게 거의 한, 어떤 거는 하루 이틀 만에도 말라요. 여기 이렇게. 뭐지? 그 레이어 두께에 따라서 아니면 그건 이제 또좀 되게 비싸고요. 그 이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좀 물감의 컬러에 따라서 좀 이렇게 속도가 좀 다른 유화 물감에 비해 좀더 빠르게 마르는 색깔들이 좀 있어요.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물감 회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섞여져 있는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약간 번트 이쪽 계열의 색깔들이 번트 시에나나 번트 엄버 그리고 코발트 블루 이런 거가 좀더 빠르게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거에 반면에 이 아이보리가 들어가 있는 블랙 그리고 화이트도 특히 징크 화이트가 좀 생각보다 약간 더디게 마르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색깔들도 좀 많은데 그거는 더보기에 제가 좀 올려드릴 것 같고요. 지금 색깔이 없어요, 많이.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좀 약간 애매모호하고 이런 지금 분류된 색이 좀 살짝 빠르게 마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. 물감이 이제 채색을 막 하실 때 제가 오늘은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약간 설명 위주로 하는데요. 지금 보이시나요? 되게 더러운 제 파레트. 좀 이런 걸 보시면, 잠시만요, 제가. 네, 이거는 거의 한 두세 달 전에 썼던 파레트인데, 이건 지금 보이시나요? 딱딱하게 완전히. 이 봐보세요. 이게 지금 징크 화이트입니다, 이게. 두세 달, 거의 한 두세 달에 한두달된것 같아요, 두 달. 근데 이 속에도 아직도 이 봐보세요. 완벽하게 딱딱하지 않아요. 한몇달 걸리는 것 같아요. 완벽하게 이 정도 레이어가 굳으려면. 그래서 이렇게 진짜 딱딱하게 완전 쓸모없이 굳어버리는 이 팔레트들은 이제 저의 그 게으름인데 이런 것들 보시면 진짜 어떤 거 이렇게 아직도 물렁물렁한 게 있고요. 이 속에 보면 그죠? 거의 막 터졌어요 위에가. 속엔 쓸수 있습니다. 이렇게 거의 이렇게 커버가 돼버리면서 물감이 속에는 말랑말랑한 거. 이런 유아의 특징인데, 이걸 보시면 뭘알수 있냐면, 물감이 어떤 게 보면 막 그림 그리다 막 크랙이 있는 거 아시나요? 이렇게 크랙이 뭐냐면 약간 이렇게 막, 지금 제 이거 팔레트라 그림이 아닙니다. 팔레트 위에 이렇게 크랙이 안 보이는데, 어떤 것들은 되게 오랫동안 안 그리다가 가끔 이렇게 딱 올리려고 했는데,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딱 보니까, 막 조금씩 막 이렇게 다 마르고 난 다음에 크랙이 약간씩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, 제 개인적으로 저도 크랙이 되게 많았던 게 있었는데, 그런 게 뭐냐면, 그림을 이렇게 거의 한 1년 넘게 안 그렸던 그림 위에
테레핀 오일이나 막 이런 걸 섞어서 그리게 되면 그 위에 얇게 그리게 되더니 막 크랙이 오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물감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디게 마르는 이런 종류의 물감을, 빠르게 마르는 물감 종류 위에 더디게 마르는 물감을 레이어를 한번 이렇게 발라줬을 때, 물론 이 물감 첫 번째 레이어가 다 말랐다고 가정했을 때, 그 다음에 또 올라가잖아요. 한 레이어가 더. 그랬을 때그 물감들의 성분에 봤을 때, 이걸 어떻게 다 성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쪽으로. 빠르게 마르는 게그 더디게 마르는 거 위에 올라가는 게 좋은데, 더디게 마르는 물감 위에, 그러니까 느리게 마르는 물감 위에 좀더 빠르게 마, 죄송합니다. 좀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 물감이 덧입혀지면 크랙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. 왜냐면 보면 예를 들어 이 물감이 되게 안 마른다고 쳐보세요. 되게 느리게 마르는 물감이에요. 그러니까 이미 속에서 계속 말라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미 겉에가 좀 말랐다고 해서 그 위에 다른 컬러를 딱 올렸어요. 예를 들면은 뭐제제예 예입니다 여러분. 이게 지금 살짝 겉에가 말랐다고 생각하고 요 위에 또 다른 컬러를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. 이런 식으로. 근데 지금 되게 두껍게 올린 편이잖아요. 이런 식으로 되게 두껍게 올린 거잖아요. 근데 예를 들면 이 옐로우가 되게 빠르게 마르는 편이고 얘에 비해서 성분적으로. 그러면 얘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올라오면서 약간 크랙이 발생하는 거죠. 얘도 이제 말라야 되니까 이제 이미 노란색이 말랐다고 치면 그러면 얘도 말라야 되니까 모르겠어요. 그게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림에 보면 이유 없이 막 이렇게 크랙들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림을 드라이기로 하시지 마세요. 저도 옛날에 한참 막 전시 막 급하고 막 발표 급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막 드라이기로 쓴 적이 많았어요. 근데 그러면 나중에 되게 발색이 건조해지고 좀 이게 되게 오래오래 간직해야 되는 그림들인데 그게 좀 손상이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. 처음에 그릴 때 젯소칠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크릴로 먼저 그림을 그려도 돼요. 아크릴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 위에는 항상 오일이 올라가도 가능하거든요. 뭐든지. 그래서 아크릴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오일을 발라서 페인팅을 하시면 약간 좀 건조되는 속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해서 좀 죄송하고요. 하여튼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그 밖에 질문 있으면 멘트를 주시고요. 아니면 제가 했던 이 경험담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, 여러분. 이게 개인에 따라서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그냥 진짜 그림을 딱 그리다가 어떤 건좀 마르고 어떤 건좀덜 마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. 또 간혹 오일 페인팅의 물감은 좀 온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지금 겨울이라서 좀 더디게 마르잖아요. 근데 여름에는 솔직히 하루 이틀 좀더 빠르게 말라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저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. 마무리하기 전에. 물감을 이거를 빨리 계속 쓰고 해야 되는데, 좀 가끔 좀쉴 때가 있을 때는 이런 조그마한 소형 팔레트를 약간 랩을 씌워서 냉동실이나 냉장고 같이 약간 이렇게 온도가 낮은 곳에다 넣어놓은 적이 있었어요, 한번. 그러면 다음날, 다다음날도 솔직히 상온에 있을 때보다도 진짜 안 말라요. 그게 또 하나의 좀 이상하지만 팁이라는 거. 그만큼 온도에 얘네가 되게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당연한 소리죠.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